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일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어려웠던 경제 기사가 술술 읽힙니다. 어려웠던 경제 기사가 술술 읽힙니다란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의 저자는 박지수라는 분이 쓰셨고요. 출판사는 메이트북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경제 기사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제 경제 기사를 이제 처음 읽으신 분들은 그 단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경제 기사에 나올 만한 그 단어, 개념들을 일단 한 번에 이제 이한 권에 다 정리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면은 이제 경제 기사에 나오는 주요 용어들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이제 그래서 조금 이제 단점이 뭐냐면은 그 개념들을 이제 하나하나 더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어려운 개념들이 섞여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기사를 읽다 보면은 이제 결국 우리가 다 이해를 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지만 정말 그몇 개들이 조금 어려운 개념들이 있어가지고 이 책이 다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걸 잘 넘기시면은 그래서 이 책을 완벽하게 한 번을 다 읽으시면은 아마 경제신문을 읽으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 박지수라는 분을 소개해드리면요. 삼성에서 이제 기획자로 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삼성에서도 굉장히 그 탁월하게 성과를 내셨던 분이고, 39살에 이제 급여생활자의 삶을 이제 마감하시고, 이런 작가, 뭐, 글도 여러 개 기고하시고요.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6가지 이야기할 건데요. 첫 번째, 경제 기사를 읽는 5단계. 두 번째, 경제 기사 읽는 비법. 3단계, 세 번째, 한국은행은 어떻게 금융정책을 펼까요? 네 번째, 부동산의 3대 특성. 다섯 번째, LTV, DTI, DSR. 여섯 번째, 경제 용어를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 기사를 읽는 5단계. 경제 기사를 읽는 5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텍스트 읽기. 2단계, 의미 해석하기. 3단계, 맥락 파악하기. 4단계, 비판적 사고. 5단계, 활용하기. 이처럼 경제기사는 문학작품과는 다르게 읽어야 합니다. 발생한 현상만을 이해하는 것에서 나아가 행간에 숨겨진 뜻과 맥락까지 파악하고 비판적 사고까지 순차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경제기사를 읽는 5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텍스트를 읽고, 두 번째는 의미를 해석하고, 세 번째는 맥락을 파악하고, 네 번째는 비판적으로 이제 사고를 하고, 다섯 번째는 이 경제기사를 이제 활용하는 겁니다. 경제기사를 읽고서 이제 뭐 투자를 한다거나, 내 뭔가 금융의 포트폴리오 조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분도 말씀하시지만, 그 모든 투자의 시작, 가장 좋은 투자의 뭔가 텍스트? 이거는 이제 신문, 경제신문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여기에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막 투자를 하시거나, 나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겠다, 혹은 뭐 경제 공부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너무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경제신문을 먼저 읽으십시오. 뭐 요즘 뭐 인터넷 드라마 다 공짜로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구독료 얼마 안 하거든요. 그거 보시면은 이제 경제에 대한 맥락이 좀 잡히기 시작합니다. 저 역시도 경제신문을 읽음으로써 경제에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책도 읽으시고 뭐 유튜브도 보시고 하시는 거죠. 경제기사 읽는 비법. 첫째, 제목, 부제목, 리드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보통 기사는 결론이 두 갈래식으로 나와 있는 역피라미드 형식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대표하는 제목, 본문 전체를 요약해주는 부제목, 본문의 가장 첫 시작 문단인 리드의 모든 내용을 추려놓죠. 이세 부분만 읽으면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일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키 같은 역할을 하는 제목, 부제목, 리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 기사는 굉장히 친절한 단문의 예일 수 있어요. 위에 세 가지 본문의 방향을 미리 파악한 뒤 읽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본문에는 상세한 내용과 전문가의 의견이 뒤따라 나오고 말미에는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마무리 짓습니다. 그래서 바쁠 때는 경제 기사의 제목, 부제목, 리드만 읽고 넘어가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읽는 경제 기사에는 식스센스급 반전은 거의 없으니까요. 경제 기사 읽는 거는 제목, 부제목, 리드만 봐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사를 보면은 기사의 제목이 있잖아요. 가장 큰 글씨로 돼 있죠. 그다음 작은 글씨로 그 제목 밑에 부제목이 달려 있어요. 그다음 뭐지 리드 가장 이제 그 글 본문의 첫 문장이죠. 대부분 이 써 있는 내용들이 기사 전체 내용이기 때문에 신문을 막 채 읽듯이 기사 하나하나마다 다 줄쳐가면서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쭉 제목들을 살펴보시고 내가 관심 있는 기사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나 그래서 뭐 그래서 뭐 한일 무역 분쟁이 생겼다. 무역 분쟁 무슨 일이지? 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뭐 부제목도 읽으시고 리드도 읽으시고 그 기사 전체를 쭉 한번 보시는 거죠. 근데 뭐 어떤 기사에서 뭐 아무런 관련 없는 뭐 짐바브웨 독재자가 죽었다 이렇게만 써 있어요. 이걸 관심 없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래서 기사를 읽는 거는 약간 좀 책을 읽는 것과 좀 다릅니다. 물론 책도 이제 뭐 처음부터 다 뭐 읽지 않으신 분 있지만 저는 다 읽거든요. 기사만큼은 그냥 내가 정말 관심 가는 기사 위주로 보셔도 되고 또 정말 중요한 거는 오늘 나왔으면 내일도 나옵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 사안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의 진행 상황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경제 기사를 읽는 거는 너무 빽빽하게 읽지 않으셔도 괜찮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한국은행은 어떻게 금융정책을 펼까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볼까요? 한국은행은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통화량을 조절합니다. 직접 조달 수단은 행정적으로 은행, 여수신 금리 규제와 대출 규모 통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부드러운 정책인 간접 조절 수단으로는 지급 준비율 정책, 재할인율 정책, 공개 시장 조작 정책 등이 있습니다. 1. 직접 조절 수단. 첫째, 여수신 금리 규제입니다. 시중은행의 예금 이자율, 대출 이자율을 한국은행이 직접 정하거나 상한선을 설정해주는 방식입니다. 둘째, 대출 규모 통제입니다. 은행의 자금 대출 한도를 정해주고 그 범위 내에서만 대출해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간접 조절 수단. 첫째, 지급 준비율 정책입니다. 지급 준비금이란 예금자가 요구할 때를 대비해 언제든지 인출해줄 수 있도록 중앙은행이 예치해두는 돈을 말합니다. 예금액에 대한 지급 준비금의 비율이 지급 준비율이고 이것을 인상하면 은행은 현금 보유액이 감소해 대출해줄 수 있는 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통화량이 감소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내에서 은행 마진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대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지급 준비율을 인하해주면 은행은 현금 보유액이 증가하고 금리를 낮춰 대출을 활성화할 수 있으니 통화량이 증가됩니다. 단, 지급 준비율 정책은 은행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카드,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우려도 있습니다. 둘째, 재할인율 정책입니다. 한국은행과 일반은행 간 여수신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은행은 은행의 기업에게 할인받아 산 어음을 다시 할인가로 구입해 돈을 융통해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재할인율 정책입니다. 한국은행이 재할인율을 인상하면 은행은 차입금이 감소해 통화량이 감소하고 재할인율을 인하하면 은행은 차입금이 늘어 통화량도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지금은 은행이 어음으로 한국은행에 돈을 빌리기보다는 국채나 기타 증권을 담보로 빌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재할인율 정책 대신 여수신 정책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게 되었죠. 셋째, 공개시장 조작 정책입니다. 한국은행에서 국공채나 통화안정증권 등을 매입하거나 매각하면서 시장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선진국에서 발달한 정책이지요. 국공채를 매입하면 시중으로 돈이 유통되어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며 국채 공급이 줄어들어 국채 가격이 올라가며 시중의 이자율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국공채를 매각하면 시중의 돈이 줄어들고 국채 공급이 늘어나면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시중금리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좀 어렵죠?
제가 약간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책에 조금 이제 어려운 것들이 몇 개 있다. 이제 그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 내용을 뒀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이런 개념들 다 이해하고 있으면 좋은데요. 뭐 한 번 듣고서 이런 구조를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저도 이제 많은 책을 읽으면서 이제 여기서 하는 내용이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 뭐 이런 얘기 들으셨다면은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이 책을 읽을 때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관심 생겨서 또 다른 뭐 경제에 대한 책을 읽다 보면은 또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신문 기사도 마찬가지고요. 신문 기사에도 뭐 이런 식으로 뭐 한국은행에서 뭐 통화량을 어떻게 뭐 늘렸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서 뭐 어떻게 했다는 설명이 나오거든요. 처음에 뭔 소리야 이럴 수 있어요. 넘어가세요,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정말 중요하면 내일 또 나올 거고, 여러분이 계속 경제 공부를 하시는 이상 계속 마주치게 될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해하고 넘어가야지라고 생각하시면은 진도가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나오겠지, 중요하면. 안 나오면 그건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이런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경제 공부를, 경제 기사를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네, 부동산의 3대 특성. 1. 위치 고정성. 보통의 재화나 자본이 움직일 수 있는 데 비해 부동산은 고정자산입니다. 부동산은 수요가 많아도 더 만들어내거나 잘 안 팔린다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팔 수도 없습니다. 경북에서 사과가 많이 생산되어 중국으로 나눠 팔면 돈을 벌 수 있으나 경북 지역 미분양 아파트를 쪼개와서 서울에서 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입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지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다르고 개개인이 생각하는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을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 좋은 입지겠죠? 일반적으로 좋은 입지의 조건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곳, 도심과 교통연결이 좋은 곳, 상권과 학군이 발달한 곳, 더불어 자연환경이 좋은 곳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2. 복제 불가성. 토지는 유한하며 쓸만한 땅은 부족합니다. 간척 사업을 한다거나 산을 허물고 개간하는 등의 대규모 공사를 하지 않는 이상 공급은 한정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수십 년간 경제성장을 통해 매우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밀집했고 서울과 지방 거점 도시들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도시화가 가져온 부동산 투자는 어땠을까요? 강남을 예로 들면 입지 조건이 현재나 미래 모두 뛰어납니다. 그래서 강남의 기능을 분리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관련 시설들을 옮기고 투자를 증액해도 강남 자체가 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남은 추가로 공급할 수 없는 한정된 자원임에 반해 수요, 즉 강남 지분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공급이 없고 수요가 치솟는다면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가 마련할 수밖에 없고 결국 투기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입니다. 3. 재생 가능성. 부동산은 무한히 반복해 재생할 수 있습니다. 건물은 낡을 수 있겠지만 땅은 마모되거나 사라지지 않잖아요. 오히려 주변이 개발되어 그 땅의 가치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강남의 40년 된 30평대 아파트가 30억 원씩 하지만 지방의 신축 아파트가 3억 원에도 미분양이 나는 건 바로 땅의 가치 때문입니다.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 땅은 재생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도 값이 비쌉니다. 재건축을 했을 때 지금값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겠죠. 이왕이면 토지 소유자가 단 한 명인 단독주택이 더 좋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토지 소유권자가 많습니다. 대단지 아파트일수록 복잡한 이해관계와 각자의 사정 때문에 사업기간은 늘어나고 심지어 해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제 부동산의 이제 3대 특성입니다. 사실 부동산 쪽에서는 이런 용어를 쓰진 않아요. 다른 비슷한 용어를 쓰긴 하는데 아마 이 작가분이 조금 말을 좀 쉽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위치 고정성. 위치 고정성은 이제 말 그대로 고정성이죠. 입지는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한 번 강남은 영원한 강남, 한 번 역세권은 영원한 역세권, 뭐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아파트를 삽으로 떠가지고 딴 데로 옮길 수 없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옮길 수가 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복제 불가능성. 뭐 우리가 이제 뭐랄까요, 강남에 갖는 프리미엄 있잖아요. 그래서 강남을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해야지 라고 하면은 강남이 또 생기나요? 그렇지 않죠. 강남은 그냥 강남 그 자체로 그냥 유일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즘 뭐 한강변 아파트가 많이 가격 올라가고 있잖아요. 한강변 아파트는 뭐 한강변 아파트 거예요. 그냥 뭐 한강변 아파트 뒤에다가 아파트 하나 더 짓는다고 해서 그게 한강변 아파트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복제가 불가능해요. 세 번째, 재생 가능성. 부동산은 무한하다는 거죠. 영원 지속하다는 거죠. 불변성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결국 땅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건물은 다시 지으면 돼요. 하지만 땅은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재생 가능성이라는 말로 이제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LTV, DTI, DSR. 1. LTV. LTV는 쉽게 말하면 집을 담보로 할 경우 얼마까지 은행에서 돈을 내줄 수 있냐, 즉 주택 가격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입니다. LTV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비율이 변경됩니다. 현재 무주택자 기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40%를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 시세 8억 원 수준의 아파트라고 하면은 제가 좀 잘린 것 같아요. 제가 설명 드릴게요. 8억 원 정도라고 하면은 이제 40% 적용받으니까 3억 2천만 원까지, 10%가 8천만 원이니까 3억 2천만 원까지 이제 대출해준다. 이게 이제 LTV입니다. 2. DTI. DTI는 LTV와 항상 함께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DTI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대출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게 제한하는 목적인데 원리금 연체 가능성을 낮추려는 조기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로또에 당첨된다거나 갑자기 증여 등으로 소득이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것이 없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은행에서 돈을 빌려줍니다. 연소득 6천만 원의 주택담보대출 미보유자가 조정대상 지역의 아파트를 살 때 DTI 50%를 적용받으면 연 기준 원리금인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DSR. DSR은 전체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만 계산하는 DTI와 달리 DSR은 신용대출, 신용카드, 미결제,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을 빠짐없이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6천만 원인 사람이 현재 연소득의 30%인 1,800만 원을 원리금으로 갖고 있다고 합시다. 금융기관 DSR 한도가 80%라면 이 사람은 50%만큼인 3천만 원만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LTV, DTI, DSR.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면 많이 들어봤을 단어인데요. 제가 한 방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LTV가 뭐냐면은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다. 그래서 LTV가 50%다라고 하면은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뭔가 살 때는 LTV 50% 적용받아서 5억까지 이제 대출을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DTI는 뭐냐? DTI는 총 부채 상환 비율입니다. 그래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얼마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런 거죠. 내가 소득이 천만 원이에요. 근데 연간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이요, 원금과 이자, 원리금 상환액이 500만 원이다 이러면은 어떻게 되죠? 이제 50%가 되는 겁니다. 그럼 DTI가 50%. 마지막으로 DSR입니다. DSR은 DTI는 주택담보대출만 따지는 건데 DSR은 이거보다 조금 이제 더 엄격하게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뭐 신용대출 이런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을 다 합쳐서 몇 퍼센트 미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아까 같은 사람이 뭐 한 달에 천만 원을 버는데 500만 원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 내고 있다. 근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뭔가 좀 내가 신용카드 미결제액도 좀 있고 자동차 할부금 있다라고 하면은 이 DSR의 50%인 경우에는 그 아파트의 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 50% 초과했으니까.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뭔가 부동산이 너무 과열됐다 싶을 때 가장 많이 건드리는 게 LTV, DTI 이런 대출 제도예요. 그리고 DSR까지. 그래서 이렇게 돈줄을 막아가지고 뭔가 부동산으로 돈이 유입된 걸 차단하겠다. 이런 이제 정부의 정책인 거죠. 경제 용어를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 기사에서 어려운 경제 용어를 쓰는 이유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경제 용어를 익혀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용어의 격차가 곧 경제 기사 읽기 수준의 격차를 만들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용어가 나와도 그냥 넘어가고 글의 맥락을 파악하는 것에 집중합시다. 다음에는 용어를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외우지 말고 이해하면서 배워야 합니다. 경제 용어도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만들어진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알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면 쉽게 암기가 되죠. 어느새 경제 용어가 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의 저자분이 강조하는 게 경제 용어를 먼저 익힌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책도 경제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언어를 모르니까 그 경제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시는 게 당연한 거고요. 계속 보다 보면 익숙해지고 친숙해지면서 점점 아마 경제가 쉽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어려웠던 경제 기사가 술술 읽힙니다. 어려웠던 경제 기사가 술술 읽힙니다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1년 365일 1일 1위 성장, 성장하는 책 읽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제 저자유, 자기계발,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성장 읽기를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